아니 멋지다. 누구 작품이야? 아, 저 그거 저 들어봐. 이게 무슨 백이지? 디자인. 에르메스. 저거는? 저거 샤넬. 구찌의 그거 아니에요? 구찌? 샤넬. 아, 샤넬이에요? 이건 이게 구찌인가? 뭐. 들어봐봐. 아, 이건 도리예요. 도리예요? 진짜면 여기다 내가 뭐 구찌를 갖다 놓고 어떻게 돌을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었나 보다. 최찬한 내가 뭐 에르메스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아, 두 손으로 여기를 들어봐. 이걸로 해요. 너무 좋다. 교수님 보여주려고 지금 급하게 입고 왔어요. 어쨌든 악어를 손으로 다 재단을 해서 만든 거예요. 예. 와, 이쁘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. 악어도 이제 최상의 한 번만 주는 거예요. 악어 두께가 어느 정도 되고. 와, 엄청 좋아.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보면 악어를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, 이게 만약에 우리 동에서 있으면 5,000만 원 되겠지. 그리고 일반 걔는 1,600만 원. 아, 얘가 엄청 비싸. 아, 이거 떨어졌는데요, 교수님?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갈수록 비싼 거예요. 이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놔야 될 게, 자, 이거 원피라는 게 있잖아.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원단만 갖고 가는 게 아니야. 나는 내가 옛날 초창기 때 신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옷을 안 만들고 나는 그걸 수출하던 거를 샀어. 장어 얇잖아. 그걸 염색해서 외국에서는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 원피라는 수출해서 나는 옷에다 그걸 이제 박아서 나는 누구도 안 하는 것들을 좋아했어.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악어라서 조금 비쌀 거예요. 기존에 내 옷을 갖다가 나도 리폼하고. 왜냐면 안 팔린 거 있으면 다 변화를 주어서 이제 새로. 아니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옆에 쪼가리를 애들이 버리는 거를 근데 네. 이 원단은 수입 원단 정말 비싼 울 실크란 말이야. 네. 그 비싼 소재를 쪼가리를 버리는 거야. 그래서 안 돼.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남은 쪼가리 참으로 만든 디자인. 옆에 버려지는 거 이거를 때리고 아 멋지다. 아니 이게 나름대로 사이즈라서 그래도 너무 섹시해요. 하나씩 밖에 없어서 그냥 샘플로 한번 해봤거든요. 여기 하나씩 예수 꿈에나 사람 어떡하지? 어? 아니,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이건 제 너무 섹시하잖아. 그녀 시리즈 중에 지금 두 번째 시리즈인데 이거는 또 시리즈 자기가 입은 거는 이쁘다 진짜.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촬영한다고 먼저 입어버렸어요 교수님. 그거는 딱 그러니까 할 때 계속 옷을 그렇게 해서 네. 많이 만들었어. 마스크도 만들고 이것도 네.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막 진주도 달고 교수님 막 맨. 아 이것도 수업? 수업 1차 시대 한 거예요. 콜라보.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하고 싶어. 이게 이 수업 하고 싶어. 노트북 가방이에요. 여기다가 아, 노트북 맥북 멋진데 딱 들어가는 거. 그냥 우리나라 최고의 팬 만드는 곳을 만든 거예요. 예. 시모노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기서 지금 여러분 그래도 잘 진짜 이거 이걸 지금 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아니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. 네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근데 아니 사실 어, 약간 얘가... 그대로 찍어. 지금 서로 너무 군대야.
아니 이번에 아니 진짜 그 고양이한테 예의는 차려야 돼. 이번 아니 다음에 할 땐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. 아니 이거는 그냥 이게 이거 조금 근데 살들이 지금 실패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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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 이게 지금 느낌 프린트가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. 자, 이게 근데 이게 원단이 좀 다르네요. 어디를 프린팅? 벨벳 이거, 벨벳 스타일이니까 이걸 다 프린팅해서 요거는 이제 다 박으신 그건 잘 쓰지. 저는 항상 궁금하게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딱 뭔가 자기만의 딱 유명해지기 전에 그 하나의 작품이 있잖아요. 뭐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수님은 어떤 왜냐면 내 거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터졌네요. 운인데 그거가 난 하나도 뭐 그런 거 아 그래 맞지 한 10년 가까이 그냥 친구도 안 만났고 오로지 일밖에 안 했습니다. 집, 회사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세상하고 단절하고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얼마나 한 10년 가까이 처음 자기를 자기 고집이 필요할 때는 있어 진짜 이 옷에서 최소한도 옷을 뭐를 하나 입은 옷 갖고도 자기가 설명을 최소한 몇 분은 해야 돼.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있고 아니면 내가 왜 이 옷을 만들었고 이런 네. 삼 종류네. 아니 같이 그냥 그런 거고 유명인들 와서.